안녕하세요. 옴뇸뇸님, 이민희님,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스타그램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이제 저희 디젤에서도 새롭게 또 신상을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신상 코지모드를 먼저 아트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언박싱도 하고 제품 소개도 간단히 들어간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되게 따뜻한 컬러의 좀 자주 빛깔로 지금 코지모드 박스가 있는데, 저희 코지모드 제품 출시됐는데,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여기 따뜻한 컬러에 위에 코지모드로 되게 금박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디자인이 돼가지고, 정말 박스 패키지만 봐도 굉장히, 되게 따뜻하고 예쁘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제품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코지무드라는 로고가 크게 적혀 있고요. 이 바탕에 있는 일러스트 보시면 저희 코지무드 색상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두근두근하죠? 그대로 바로 오픈을 해보면 원래는 이제 차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발색까지 팁으로 이렇게 DP 해놓으실 수 있는 차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트는 접어서 양면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다 보니까 뭐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셀프 네일러이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세워서 이렇게 DP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컬러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틀만 봐도 굉장히 색감들이 예상이 되지 않나요? 컬러는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6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저희가 이제 좀 자연에서 좀 데리고 온 영감을 받은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좀꽃 같은 그런 컬러감들도 있고, 이제 뭐 요런 딥 아쿠아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로얄 밤부 같은 컬러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차가운 겨울바다라든지 아니면 그 따뜻한 좀 대나무 같은 컬러로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톤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스킨톤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분들께 다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로얄 밤부랑 저희 프리지아 이 컬러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스네이크 뱀피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컬러 요 컬러들도 사용해보면서 이제 발색도 얼마나 좋은지,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코지모드 컬러가 이렇게 겨울 컬러로 출시가 돼가지고 정말 진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아트 많이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저희 오늘 이제 사용할 코지모드 제품 한번 보여드렸고요. 바로 아트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준비한 아트는 스네이크 뱀피 아트예요. 지금 옆에 이미지로도 보이시겠고, 지금 제가 화면으로도 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코지무드, 저희 로얄 밤브랑 프리지아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트를 짰는데도, 이 컬러들이 굉장히 발색이 좋다 보니까 제가 아래 프리지아 그 노란 컬러를 깔고 위에 그냥 바로 올린 거예요. 되게 커버력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네, 전저 부분만 비우고 따로 발라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코지모드 컬러 자체가 진짜 발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바로 드로잉 작업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보여드릴 아트는 뱀피문인데요.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은 왠지 모르게 약간 그 애니멀한 패턴들이 좀 다시 유행을 막 하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피드 같은 것도 보니까 요 뱀피스러운 느낌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 아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나 여기 이쪽 브로치 위에 있는 거는 또 저희가 글리터 제품이 이제 오로라 퀸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같이 아트를 한번 짜봤습니다.
바로 뱀피 아트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사용할 컬러를 떼야 되겠죠? 비즈 박스에서 로얄 밤보 컬러랑 그리고 프리지아 컬러. 요 가드니아랑 뭐 베고니아 이런 컬러들도 되게 꽃 그림 그릴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발색이 좋다 보니까 뭐 그냥 진짜 캐릭터 채색할 때나 뭐 드로잉 할 때도 되게 사용하시기 정말 편리한 컬러예요. 일단 로얄 밤부 저희 미니볼드 217번 로얄 밤부 코지무드 컬러를 먼저 원콕 발라줍니다. 쌤 손에 보라색 글리터 시강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바른 컬러는 오로라킨 저희 글리터 31번 보라색 글리터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코지무드 로얄 밤보 컬러 바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투명 팁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원콕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투명 팁이 그냥 바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색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레벨링도 엄청 빨리 돼요. 레벨링도 진짜 빠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간 이런 초록 계열이 좀 톤다운이 됐어도 조금 쨍한 감이 같이 섞여 있으면 좀 개구리 같은 좀 애매한 컬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의 로얄 밤부 컬러는 진짜 그런 점 하나 없이 되게 좀 손이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어울릴 만한 그런 초록한 컬러예요. 점도는 너무 막 엄청 되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묽지도 않은 좀 그런 제형입니다. 이제 원콧 해주셨으면 이제 이어서 투콧까지 해주셔야 조금 깔끔하게 풀 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투콧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에서 원콧 발색 실화냐? 원콧 발색 실화냐? 투콧은 좀 예의상 발라주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그냥 투콧 가볍게 쓱쓱 발라주시면 됩니다. 뭔가 원콧과 투콧이 발색에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죠. 진짜 예의상. 네, 예의상 그냥 한 번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그냥 투콧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역시 믿고 보는 미니볼드 발색이죠. 지금 로얄 밤부 컬러 투콧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그냥 이제 뱀피 무늬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트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또 구성을 해보면 굉장히 좀 겨울스러운 느낌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광이 있는 탑으로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명암 같은 게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요 명암 표현하는 것도 이따가 드로잉 하면서 같이 알려드릴 거고 이게 이 아트가 또 매트탑으로도 마무리를 해보시면 또 예뻐요. 저희가 인스타 피드도 좀 보니까 저희 코지무도 이제 신상을 이미 겟하셔가지고 매트로 좀 마무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 프리지아 컬러 자체도 그냥 풀 발색하고 매트탑 바르면 되게 그 약간 버터? 맞아요. 맞아요. 그 버터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좀 따뜻하더라고요. 귀엽겠다. 너무 귀엽겠죠. 이게 지금 투콧까지 발색을 진행을 했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드로잉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이 제품 자체가 미경화가 많이 남는 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졌을 때 이렇게 약간 좀 뽀독뽀독하잖아요. 미경화가 많이 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그냥 바로 드로잉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해서 아마 여기에 먼지나 좀 유분기? 제 손에 있는 유분기가 좀 묻었을 거예요. 한번 닦아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닦아주시고 이제 뱀피 무늬를 그릴 텐데 이제 그릴 때는 당연히 이제 저의 지니 페인팅 젤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니 페인팅 젤은 진짜 이제 말하기도 너무 입 아픈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드로잉 할 때 뭐 체크 라인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뱀피 라인이라든지 그리실 때 진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젤이에요. 이제 UV에서 큐어링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UV랑 LED 호환되는 램프에서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UV 단독 램프를 사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니 페인팅 블랙 컬러 그리고 라이너는 제가 큰 가이드라인 잡을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라이너 3번 브러쉬예요. 좀 롱 라이너고요. 양을 조금 덜어서
조금 묻어나올 수 있게끔 덜은 다음에 저희 바닥에 이 풀 팔레트 이게 이거 진짜 바로 너무 좋아요. 덜어서 양을 조절해 주실게요. 진짜 너무 편리하죠. 막 팔레트 꺼내고 막 그런 게 없이 그냥 깔아놓고 작업대처럼 쓰다가 맞아요. 톡톡하고 또 이제 닦아내는 것도 편하게 닦이니까. 제가 풀 팔레트를 요거 사용을 하다가 없는 상태로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바닥에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처음에 그 뱀피 라인을 먼저 구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중심 라인 따라서 먼저 그 뱀피 가운데 라인을 먼저 잡아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뱀피 무늬가 저도 뱀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약간 옆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유튜브 했을 때 여기 네 이게 뱀피가 옆에 그 육각형 모양이 되게 커요. 아트 잠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육각형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생각해서 계속 그려주시면 되고 이 크기는 일정한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사진도 찾아보니까 그 뱀이 그 저희 약간 그 뱃살 찐 것처럼 몸이 굴곡이 조금 생기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살짝씩 그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이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일정하지는 않아도 되고 그냥 살짝살짝씩 넓어져도 되고 이제 너무 좁아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있었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구도 잡을 때 여기 가운데 이 윗부분에다가 먼저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커브가 있는 좀 섬세한 라인은 1번 라이너를 1번 같이 조금 숏 라이너 이런 라이너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저는 그 큰 구도 잡을 때는 3번 라이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위에 내려오는 선은 그냥 이렇게 커브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선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다음에 경계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양이 조금 떠서 좀 굵게 올라간 게 나중에 양 풀 때 되게 좋아요. 경계를 풀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을 잡고 육각형 모양을 살짝씩만 그려주세요. 여기도 라인을 가지고 와서 잡고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어가지고 라인을 잡기 어려우시면 육각형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굴곡진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에 먼저 선을 그어주세요. 아래에 선을 그어주시고 이 위에 그냥 살짝씩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일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야? 네, 맞아요. 일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위치 구도만 좀 잡고 잡아주시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에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큐어링 하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려줄 건데 이게 지니 페인팅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라인을 그릴 때에도 사이드로 흐르거나 막 쏠리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라인을 빨리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이 큐어링 시간이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맞아요. 큐어링 시간을 진짜 이렇게 간편하게나마 좀 줄인다면 시술 시간도 되게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연달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냥 진짜 뱀피 무늬지만 약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살짝씩 그냥 커지거나 해도 상관이 없고 육각형 모양과 그 옆에 라인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가 여기 구도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하면은 머리카락 살짝 네. 이렇게 잡고 이쪽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코지무드 컬러가 발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토코 바르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진짜 뭐 다른 아트를 하실 때도 이 위에다가 그냥 코지무드 컬러로 아트 드로잉도 가능하세요. 오. 제가 캐릭터 채색할 때도 써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특히 그 지금 저희가 또 막 가드니아 컬러로 막 그 혹시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네. 어, 네. 그 가드니아 바탕으로 깔고 루피 같은 캐릭터도 좀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만큼 진짜 발색도 너무 좋고 또 겨울에 사용하시기에 되게 알맞은 컬러들.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리면서 이게 크기가 지금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살짝살짝씩 변형이 되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네.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경계를 풀어줄 거고 보면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뱀 무늬를 봤을 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더 넓게 그려주셔도 돼요. 아래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이제 큐어링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옆에 라인까지 이어줄 건데 옆에 라인 이어주실 때에는 여기 지금 여기도 육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들 있죠? 네. 어, 이런 움푹 패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만 연결을 시켜줄 때 약간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그냥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간편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아트여서 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뱀피하고 그냥 매트 탑까지 딱 바르면 뭔가 되게 포인트 아트가 빨리 딱 끝나죠. 네. 옴뇸뇸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군요. 오늘도 하나 배우니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트가 어, 이렇게 좀 봤을 때 어, 예쁜데 좀 어려운 작업보다는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옴뇸뇸님께서 네. 산 그리는 건 너무 집중하게 돼서 채팅 치는 걸 까먹어서 맞아요. 어,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내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숨 참고 맞아요. 옵 하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가볍게 선을 그리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숨을 참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었는데 사실 비밀이었는데 들켜버렸어. 여기도 그리면서 살짝씩 내가 조금 더 그 각진 느낌이라든지 육각형 좀 더 살리고 싶다 하면은 살짝씩만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 라인만 잡아도 되게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아트라서 거의 바탕 컬러가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진짜 이번에 네. 코지무드더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이게 좀 비비드한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톤다운이 들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엄청 쨍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차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좀 피부가 약간 옐로잉 약간 노란 피부거나 뭐 나 좀 까무잡잡한데 비비드한 컬러를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못 발랐어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진짜 좋은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전체적인 큰 틀은 먼저 잡아줘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 내가 봤을 때 좀 라인이 삐뚤어진 것 같고 좀 많이 두꺼워진 것 같고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 어차피 경계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셔도 돼요. 처음에 이대로 먼저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마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다음에 이제 경계를 푸는 작업을 할 텐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큰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요 명함을 주는 건데 요거는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손목에 힘을 빼고 풀어주는 게 좀 포인트인데 손목에 힘을 빼고 일단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는 제가 체크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저의 체크 브러쉬인데 요 브러쉬가 보시면 안쪽으로 조금 말려있는 이런 브러쉬인데 요게 뭐 손톱이라든지 뭐 이렇게 닿았을 때 얘가 이렇게 좀 펴져요. 그쵸? 펴지기 때문에 체크라인 그리실 때도 편하고 저희 코지모드 컬러도 발색이 좋기 때문에 체크 그리실 때도 굉장히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경계를 풀어주시면 되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체크라인 딸 때도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어떻게 쓸 거냐? 이제 큐어링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할 텐데 체크 브러쉬로 이 지니 페인팅 블랙 컬러를 그 브러쉬 여기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팔레트에다가 양을 앞뒤로 양을 좀 덜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브러쉬에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5? 그 정도가 지금 브러쉬에 묻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뱀피 무늬에 여기 윗부분 있죠? 네. 윗부분에만 살짝씩만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도 그냥 살짝씩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찍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도 찍어주세요. 이제 이때 그냥 블랙 펄리쉬 젤 같은 거 좀 묽은 제형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묽은 제형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양은 진짜 많이 덜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니 페인팅 블랙 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이 젤 자체가 굉장히 점도가 띡하고 뭐 라인이라든지 캐릭터 그릴 때 되게 편한 제형이라서 맞아요. 지금 요렇게 양을 이렇게 톡톡톡 묻혀도 절대 막 흐르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묽은 젤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되직한 타입의 젤을 사용해 주시거나 양을 좀 최대한 많이 덜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렇게 그냥 윗부분에 이 선에다가만 그냥 살짝씩만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맞춰서 위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쪽도 찍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안 돼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경계를 풀어줄 텐데 저는 또 이제 이 체크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경계를 풀어줄 때에는 뭐 묽은 클리어 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저희 베이스, 아이언 베이스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베이스가 그냥 베이스로 사용하실 때에도 되게 유지력이 엄청 좋은 제품이고 맞아요. 약산성이라서 또 손톱에 손상이 많이 가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미경화가 남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끈적끈적함을 뭐 호일 부착할 때도 쓰고 지금처럼 이제 경계 풀어주거나 아트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베이스를 먼저 팔레트에 조금 덜어주세요. 그리고 방금 사용한 체크 브러쉬를 한번 세척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살짝만 브러쉬에 흡수될 수 있게끔 묻혀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았거든요. 지금 약간 묻은 거 보이시죠? 네. 요걸로 이제 경계를 풀 거예요. 경계 풀 때는 여기 이 검은 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살짝씩만 손목에 힘을 빼고 쓸어 내려주세요. 아. 되게 쉽죠? 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약간.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막. 클리어 젤 한번 바르고 막 깊이감 주신 다음에 그렇게 안 해도 입체감이 엄청 사네요. 네, 맞아요. 당연히 클리어 젤 한번 바르시고
그 약간 입체감 때문에 네네. 일부러 어두운 거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운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쉬운 거 최고죠. 네, 저는 쉬운 방법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어려운 방법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서 또 쉽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 있나? 저 쉬운 게 최고죠. 쉽고 빠른 게 최고죠. 맞아요. 베이스 이렇게 붙이고 여기 중간 부분에 살짝씩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작업이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명암이 좀 자세히 안 보이고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좀 안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계속 풀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쓸어내려서 좀 진해지는 부분에는 이따가 뭐 여기 베이스로 끝부분 한 번 더 풀어주셔도 되고 얘가 컬러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젤 클렌저라든지 뭐 브러쉬 클렌저라든지 해서 여기 너무 뭉친 부분에만 살짝살짝씩 또 풀어주셔도 돼요. 이쪽도 풀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풀어졌는데 아주 약간 좀 지금 뭔가 좀 풀어진 듯한 안 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작업을 한 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아트를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진짜 바탕 컬러가 다 했어요. 근데 이 기법도 좀 한몫하고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바탕 컬러가 되게 그 뭔가 이런 컬러감에 뱀을 연상시키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바탕 컬러가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런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그 약간 저도 그 해리포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해리포터 영화에 그 뱀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해리포터를 잘 안 봐서.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제가 진실된 리액션을 못했어요. 아 제가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뱀도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한 번 더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검은색 부분들이 조금 많이 뭉쳐있는 부분이 보이면 베이스를 살짝 더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조금씩만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셔도 돼요. 위에만 쓸어주는 느낌으로. 여기도 또 뭉친 것 같으면 살짝살짝씩 풀어주시고 이대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이제 아구 주름도 약간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그 파충류나 그런 이제 이런 비닐을 갖고 있는 좀 애니멀틱한 패턴을 그리시려면 좀 약간 이런 기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젤 페인팅젤은 사라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하루 디젤 브랜드 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최대 88% 할인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여기 사라센에 오기 전에 사라센 측에서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최대 88% 할인 들어간다고 카톡을 딱 보고 그래 오늘은 내가 방송하는 날이구나 하고 뭔가 알림 서비스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디젤이니까 디젤답게 브랜드 데이로 이제 이 방법을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큐어링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 건가요? 네, 한번 큐어링하고 풀어주고 네 풀어주고 나서. 네 큐어링하고 두 번째 이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살짝만 저의 지니 페인팅 블랙 컬러를 묻혀주시고 똑같아요. 위에 한번 네 위에 라인 맞춰서 그냥 콩콩콩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게끔 되고 이때도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그 검은 부분 올릴 때만큼 양을 많이 올리시게 되면은 이 너무 많이 양이 올라가게 되면 좀 이 선이 좀 묻힐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올린 것보다는 양을 조금 적게 적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데이는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오늘 11시 59분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냥 콩콩콩콩 빨리빨리 찍어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는 한 번 더 세척하고 네. 확실히 첫 번째 올릴 때보다 양을 엄청 적게 해서 네 조금 적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베이스를 조금 묻혀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검은색 찍은 부분 가운데 부분으로 해서 살짝살짝씩 내려가주시면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이렇게 쓸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봤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뭐 뭉쳤으면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슥슥 풀어주시면 되고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요 패턴을 저희 코지모드 다른 컬러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뭐 컬러감이 다양하게 뭐 핑크 컬러도 있고 아니면 약간 버건디스러운 그런 베고니아 컬러도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좀 다양한 색상의 컬러로 해서 좀 세트로도 굿 맞춰놓으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 근데 이 패턴, 뱀피 패턴 자체가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컬러감을 조금 상큼하게 좀 비비드한 느낌으로 깔아보시면 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뭉친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더 브러쉬로 어루만져 주세요. 사라센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지금 브랜드데이 할인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계가 풀어졌는데 확실히 한 번 올린 것보다 두 번째 올렸을 때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네. 선이 살아있는 게 선이 안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내로 큐어링 드라이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패턴을 그렸고 이제 위에다가 드로잉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버레이 작업을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유지력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버레이 진행할 때는 저희 펌핑 클리어 미드 타입 가장 중간 정도 타입이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타입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오, 미드, 식타입 여기 점도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가장 묽은 타입이고 식타입이 가장 되직한 타입이에요. 미드 제품을 사용하실 만큼만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고 오버레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브러쉬는 조금 넓적한 저희 라운드 6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지모드들로 하시면 다른 컬러로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시고 그대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뭔가 진짜 번쩍번쩍하는 게 오버레이 올렸을 때 맞아요. 진짜 뱀피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트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 매트한 탑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코지모드 컬러가 이제 색상이 총 6가지인데 이제 색상의 배합이 또 맞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컬러끼리 또 조합을 해보면 다른 느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노란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프리지아 컬러를 굉장히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프리지아 컬러랑 암브레트 이런 좀 갈색 좀 딥한 브라운 컬러로도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그냥 손에다가 풀 컬러로 발라도 되게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요 가든이야.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루피.
뽀로로에 나오는 그 뽀로로 친구 그 가드니아 이 컬러로 바탕 얼굴 표면 깔고 많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발색이 좋기 때문에 뭐 캐릭터 얼굴 채색할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레이까지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탑을 바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저의 논스크래치 탑젤 논스크래치 탑젤이고요. 이 말 그대로 진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쓱 발라주시면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겨울을 또 맞이하여서 저희 디젤이 또 신상을 냈어요. 이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아트가 마무리가 되면 저의 신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라이브를 끝낼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스네이크 뱀피 아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좀 시크한 느낌으로 이런 스네이크 뱀피 아트를 좀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지무드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색감으로도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신생이래요. 신상. 신생 아가들이죠. 그렇죠. 저희 신상 제품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할 건데, 신상 친구들 한번 만나봐야죠, 저희 제품들. 자, 빨래대를 깨끗이 닦고. 저희 신상 제품입니다. 박수. 너무 예쁘죠? 이름은 저희 이제 오로라킨에서 나온 신제품인데요. 저희 타피블랑이라는 제품입니다. 패키지가 되게 예쁘네요. 저희 패키지가 굉장히 겨울겨울한 그런 패키지 박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좀 가방 같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패키지 박스가 이렇게 가방처럼 나와서 진짜 여기에 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말도 안 나와. 이게 그냥 이렇게 타피블랑이라고 로고가 적혀 있고, 진짜 딱 겨울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눈꽃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롱하고 되게 예쁜데요. 한번 그럼 패키지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로라킨이라는 큰 로고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데, 이거를 조심조심. 저도 이제 이게 새 제품이어가지고, 시제품 깔 때가 네, 조심조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조절이 잘안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떼보면, 이렇게 열수 있는, 오.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선물 포장 같아. 그쵸? 되게 연말 선물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박스 보시면, 약간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할것 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바탕에 있는 이 배경지도 뭐 손톱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뒷배경으로 그럼요.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 타피블랑 이름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가 적혀 있어요. 뭐 눈송이 뭐 소복히 쌓인 하얀 세상의 빛이 뭐 약간 영롱한 이제 오로라빛 글리터를 담은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되게 12월 그 연말 분위기에 좀 맞는 그런 글리터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컬러가 총 8가지 글리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DP 하실 수 있는 차트판. 이 차트판이 아크릴 차트판이에요. 그래서 같이 부착하실 수 있는 이 몰드. 몰드에다가 이제 글리터 발색을 해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빨리빨리 발라서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요렇게 연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진짜 이 글리터들이 저희가 기존에 출시된 미니볼드 앙고라 라인 있잖아요. 네. 그 앙고라를 좀 영감을 받아서 오. 그대로 글리터화 시킨 게이 타피블랑 제품입니다.
아크릴 차트판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고정력은 뭐 말해 뭐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얹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몰드에는 투명 몰드에 이렇게 글리터를 도포를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하얀 팁에는 지금 화이트를 깔고 위에 글리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요 타피블랑 제품도 자 컬러감이 8가지로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보시면 바틀은 기존 이제 오로라킹 병하고 똑같이 이렇게 글리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살짝 또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게 새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던 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다들 너무 예뻐요. 너무 겨울왕 예뻐요. 버전 네일 글리터인가요? 영롱하네요. 역시 신상은 봐도 봐도 기분이 좋죠. 컬러 글리터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거 일단 41번 보여드리면 점도는 이렇게 저희가 기존 이제 오로라킹 컬러처럼 글리터처럼 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브러쉬에 떠서 나온 것만 봐도 되게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글리터 전체적으로 도포하실 때에도 큰 무리 없이 바르실 수 있어요. 점도 지금 보여달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브러쉬로 살짝씩 떠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공개만 하고, 제가 다음에 사라져 놓을 때는 이 타피블랑으로 예쁜 아트를 해서 들고 올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42번. 이게 직접 팁에 발라봐야 되게 예쁜데 또 이렇게 한번 진짜 이렇게 브러쉬로만 그냥 떠서 봤어도 되게 약간 어떤 글리터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좀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44번 컬러 글리터인데 되게 좀 핑크핑크한 느낌이에요. 진짜 연말 분위기에 맞춰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해였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 좀 화려한 느낌으로 저희 타피블랑으로 아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제 저희 신상 코지모드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아트도 한번 짜봤는데 요 타피블랑 컬러와 저희 코지무드 컬러도 되게 조화가 엄청 되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좀 둘 다 겨울 컬러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게도 아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47번. 그냥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되게 반짝반짝한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장난 제가 이제 차트 바르는데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 이거 선글라스 끼고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요. 약간 그 광합성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 글리터도 좀 많이 담아달라고 하셔서 4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타피블랑 그 털 입자가 아닌 그냥 딱 기본적인 글리터예요. 요것도 진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저희 타피블랑 제품 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해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요런 발색이에요. 조금 줌해서 보여드리면 41번 글리터는 되게 그 깨끗한 눈꽃 같은 느낌이고 42번 글리터는 조금 되게 파랗지만 뭔가 이제 다른 요 영롱한 입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되게 좀 뭔가 너무 차가운 느낌이 없는 그런 파란 컬러예요. 그리고 요거는 48번 제품은 저의 진짜 크리스마스 딱 생각나는 그런 글리터잖아요. 그리고 44번이랑 45번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잘 될 수 있는 뭐 핑크랑 약간 레드
이런 글리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6번, 47번은 좀 섞여 있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뭐 파랑, 핑크, 뭐 약간 은은한 오팔 느낌의 잠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리터. 그리고 요 47번은 골드. 그리고 제가 비치는 거로 봤을 때 뭐 파랑이라든지 레드 이런 글리터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48번은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한 그 영롱한 느낌의 글리터. 그래서 저희 타피블랑 컬러 글리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손에 하고 계신 건 오로라 캔 31번? 네, 31번 바이올렛입니다. 네, 바이올렛입니다. 저희 오로라 캔 라인이 글리터 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 지금 손에 바른 것도 2콧이고 저희가 지금 여기 몰드팁에 바른 것도 다 2콧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올 때 이 예쁜 타피블랑으로 아트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겨울 신상으로 나온 코지모드와 함께 연출해보시면 더 예뻐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이제 마무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단 하루 디젤 최대 88% 브랜드데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